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간간이 보면은요, 좋은 실적에는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나쁘긴 나빴지만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또 반등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도 나오고 있고, 좀더 우리가 알수 있는 경제 지표라든가 이슈들 어떤 걸 점검을 해야 될까요, 연구원님?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가 네 가지 이벤트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전. 여기 이것을 계속 꾸준히 따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저녁에 있을 아이오와 코커스. 그러니까 이제 경선이 시작되고, 여기서 그 만약에 샌더스가 뭐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샌더스가 만약에 큰 승리를 거둔다면 미국 증시에는 충격을 받을 수 있죠. 왜냐면 또 좌파 성향이 조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 급진전, 네네, 거기에서 약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보험이나 헬스케어가 그 종목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있고, 세 번째는 내일 저녁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시장연설, 그 하원에서 펠로시 바로 옆에 그 탄핵을 그 요구한 그 펠로시 바로 옆에서 좀 어색한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상원 표결. 이것이 목요일 날 네. 이뤄집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경제 지표나 이뭐 없나요라고 경제 네. 지표 다 아니에요. 예. 왜냐면 네. 비교적 경제 지표는 이번 주에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경제 지표들이 지금 보여진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그 경제 지표가 중요할 수 있었겠죠. 왜냐면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나 글로벌 경기의 반등의 폭이나 이런 것이 관심이 갔을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이 줘도 뭐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아니라 다음 달에 나오는 지표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뭐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근데 만약에 정말 예상 대비 크게 상회하거나 크게 하회하면 그때 주목이 되겠죠. 그렇게 주목이 받을 만한 한 지표가 이번 주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PMI, 그리고 이번 주 말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이거 두 개만 예상 대비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다른 지표들은 거의 그냥 없는 거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지표도 지표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일정들이, 이번 주 일정들이 좀 많네요. 뭐, 조금 더 미국 쪽도,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기업 미국 실적도 쪽도, 많습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되고, 기업 실적도 지금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더니 딱 준비를 하시네요. 사실,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의 언급이 정말 줄줄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이번엔 어떤 건가요? 좀 우리들이 봐야 되는 기업들. 네,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실적이 오늘 저녁에 있을 알파벳, 그리고요. 수요일 있을 퀄컴, 도요타도 수요일 날 발표되고, 이 정도가 국내 증시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물론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파벳 정도만 또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좀 봐야겠네요. 기술주 중심이요, 팡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될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뭐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여러 부분 나온다는 거 다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증시도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이 98개의 S&P 500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은데, 지난주가 더 중요했어요. 지난주는 130개의 기업 실적을 발표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기업 실적을 전반적으로 보면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 지난 3분기 실적, 지금 발표되는 건 4분기 실적이고, 3분기 실적에는 그 예상을 한 80%를 상회했지만, 이번에는 그 예상을 상회하는 퍼센트는 줄어들었지만 한 70%, 그래도 양호하게 발표된다는 점, 그리고 그 테크 위주는 그 견조한다는 점, 뭐 이런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예. 근데 제조업이 조금 많이 안 좋은 기업들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상대로 나왔네요. 네. 지금 현재 이제 팩트셋에서 지금 예상했던 부분 그대로 좀 실적은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 쪽의 실적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지난주에 피크였고 이번 주에는 좀 다 되면은 이번 주가 좀 마무리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구글 정도만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바빠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워낙 또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지표나 이런 일정보다도 그날그날 나오는 이슈들이 좀 많을 것 같기 때문에요. 자,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장 종료됐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13포인트. 대단하네. 어떻게 보면 무려 32포인트까지 빠졌었습니다. 36포인트까지 빠지면서 2083까지 밀렸었거든요. 이것을 쭉쭉쭉쭉 현재 10시 30분 이후로 낙폭을 줄이면서 2118.88포인트까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회복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변화 움직임이라고 보실 때 지금으로서는 선반영된 부분이 컸다라는 쪽으로 많이 분석을 하시네요. 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4.37포인트의 상승으로 646.85로 오늘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좀 외국인들이 좀 더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직까지 이쪽에서 뭔가 기대를 하기 쉽지가 않네요. 선물시장에서 현재 만개하기 넘는 매도세가 외국인들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 코스피는 3천억 원 이상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IT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천억이 넘게 매수세를 보여줬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기관 쪽에 매수도 들어왔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연기금이 그래도 좀 받쳐줬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연기금 외에도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도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